가오나시와 함께 돌아온 이무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종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고종과 그 일가를 미화한 영화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가의 미화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 덕혜옹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폐하께서 이런 합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천안가에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날짜를 잡아놓겠습니다. 날 너 무릎이라도 꿇란 말이더냐? 그러고도 네가 내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천왕 폐하의 신하입니다. 난 한일병합을 인정한 적 없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밝이 없음 나라를 팔아먹다니. 불란서 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셨더군요. 어리석으셨습니다. 천왕 폐하께 사죄하십시오. 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거의 초반부부터 약간 속이 터지죠. 일단 고종이 한일 병합에 나는 찬성하지 않았고, 이제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신하들이 이 일들을 저지른 거고, 이제 뭐 끝까지 밀사를 파견하는 등 독립을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 근데 솔직히 이 초반 부분에서 나는 막 어차피 이 영화에서 그 개씨는 한택수인데 굳이 이완용을 또 소환을 해가지고 막 매국노 을사오적에 대한 무언가가 막 더 나올 건가? 하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저 장면 이후로 이완용의 이자도 보이지는 않고 솔직히 막 굳이? 싶었던 장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완용과 그 을사오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일단 지난주 어쩌다 역사편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한일병합조약이 뭐냐? 이제 일본과 맺은 한일병합조약의 8개의 조문에는 조선 황실과 이제 왕족에 대한 지위 보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고종이 막 돈독이 올랐다면서 막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한일병합의 대가로 이제 뭐 자기라든지 은사금을 받은 이제 신하들을 막 이렇게 나무라는데, 이게 한일 병합으로 이제 지위도 보전받고 또 막대한 세비를 받아먹으면서 이제 궁궐에 살고 있는 고종이 할 소리는 솔직히 아니죠. 결국 고종이랑 그 가족들은 이제 일본에서 막 천황가의 관리를 받듯이 똑같이 소속이 돼가지고 돈을 받아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받아갖고 막 호의호식 하면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일본에서 받은 그 돈으로 고종 아들 영친왕은 일본에 막 대저택도 있고 이방자라는 여자랑 결혼도 해요. 그럼 이방자는 누구냐? 이방자는 일본의 황족이에요. 그래서 일단 황족이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대를 받았다는 증거죠. 영화에서도 그려지듯이 영친왕의 아내로서 이제 이방자는 덕혜옹주를 가엽게 여기고 또 어머니와 같은 애정으로 돌봐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덕혜옹주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 이방자도 한국으로 와서 이제 남편 영친왕이 타계한 후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덕혜옹주의 막 병수발을 들면서 낙선제에서 여생을 보내는데요. 이제 수원의 자해학교, 또 안산에 있는 명예학교 등 뭐 각종 장애인 학교도 세우고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냅니다.
終戦後韓国政府に財産を全て還元してからかなり苦しくなりました。殿下はいつも故国を懐かしんでおられました。最近になって王主様が失踪されたと聞きました。 秘殿下は行方をご存知なのですか？ 毎月どこかにお金を送っていらっしゃったのですが、私にでさえ教えてはくださらなかったのです。必ず王子様を見つけてください。 이방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이방자는 영친왕을 따라서 이제 호적상 제1 한국인이 되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제 신적 강화로 인해서 황족에서 평민이 돼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한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부부한테 한국 국적을 허락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영친왕 부부는 무국적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 1960년대에 다시 일본으로 귀화를 해서 일본의 국적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때 살고 있던 대저택은 결국에 이제 세이브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이제 매각이 되었고, 그 자리에 지금의 그랜드 프린스 호텔이 들어섰는데, 일단 이 저택에 대해서는 뒤에 더 얘기를 해보고요. 1954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구황실 재산 처리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어요. 이게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들을 모두 국유화하는 대신에 황족들한테는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건데, 영친왕네는 거기서도 이제 제외가 돼가지고 일본 황실에서 이제 매달 어용금 10만엔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제서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영친왕이랑 이제 덕혜옹주의 상황들을 듣고 두 사람의 이제 치료비를 지원해줘요. 서울신문의 김정환 기자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앞선 중대한 과제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족들이 일본에 버려져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회견에서는 한일 경제협약에 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치욕이고 수치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족이었던 이들이 나라를 빼앗고 짓밟았던 원수의 나라에 이대로 방치되는 거,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의장님! 영친왕께서는 왜 귀국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 직후 왕권의 부활을 경계했던 이승만 정권이 조선의 왕족의 입국을 일절 불허했습니다. 의장님, 대한제국 황족들은 일본에 재발로 간 게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대로 방치하는 건 명백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정부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영친왕 전하와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덕혜옹주? 덕혜옹주가 누구요? 그래서 1963년에 드디어 이방자가 이제 국적 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얻고 남편 영친왕과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고유약のお客様でしょうか? 아, 조금 안가오 하이켄시테모 요로시이데쇼우카? 도저. 도모. 大日本帝国陸軍少尉カズマエイトです。やっと来たのか。この度私の副官として任官された少尉です。時矢。
그래서 영화에서는 영춘왕이 이제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다는 식으로 이제 그리는데, 사실 영춘왕이 볼모로 잡혀갔다기에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일본 황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했다고 해요. 심지어 다른 일본 황족들은 막 이제 매달 국내성에서 주는 일정한 생활비 외에 돈줄이 없었는데, 영춘왕네는 조선 왕족들의 관리 기관이던 이제 이왕직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고, 그래서 영춘왕을 부러워하는 일본 황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춘왕한테 민족의식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을 일본 황족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바로 일본 장관한테 찾아가서 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쪼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대우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영춘왕의 이 개인 대저택의 이름은 원래 아카사카 별궁이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도쿄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이 끝내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이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이브그룹의 이 집이 매각돼서 지금의 호텔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영춘왕의 저택을 이제 원래 대사관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영춘왕이 막 욕심을 부리면서 안 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더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매각을 하게 돼서 지금의 호텔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승만 정부가 아주 막 나쁜 그런 걸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승만 정부의 입장이랑 그 전에 전제군주 나라에 살던 그 황족의 입장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 덕혜옹주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